제 2번 질문은 점사 에티켓 관련한 좀 질문을 드릴 거예요. 예. 점사 에티켓. 예. 이게 점사를 많이들 보러 오시잖아요. 예. 근데 좀 이런 그래도 점사를 보러 오는 것도 좀 지켜야 될 좀 기본적인 에티켓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에티켓은 일단 그 사람에 대한 신뢰,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니까짓게 맞춰봐야 얼마나 맞춰. 그걸 다 알아요, 제자분들은. 이 영이 열려있는 사람들은, 신안이. 그러니까 어차피 궁금해서 왔잖아요, 상담을 하러. 그러면은 잘난 척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서로 오픈 마인드로 가야지.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해야지. 네가 어디까지 맞춰보나. 어? 아닌데요, 아닌데요 하면 뿌드로 좀 봐요. 아닌데요 말할 거 가지고. 그런 사람도 몇 번 있었죠. 안 될 거 무드로 전부냐 가라. 그래요. 그러면 또 맞으니까 아유 사실은 맞아요. 당신 사람 갖고 놀지 마라. 어? 당신 인간 대 인간으로 앉아있는 것처럼 나는 신의 말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아니면 아니고 맞으면 맞다라고 얘기하지 거짓말할 필요도 없고, 어? 맞는 것을 아니라고 할 필요도 없고 아닌 것을 맞다고 할 필요도 없으니까 있는 그대로만 얘기해라. 예 아니요로만.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뢰 서로. 그리고 서로 인격체잖아요. 뭐 무당이 죄졌습니까? 무시하는 투로 어떤 사람들은 해요. 뭐 기부를 했다느니 뭐 한다고 생각을 해라. 거짓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빌어먹는 우리라지만 사실 빌어먹잖아요 우리가. 그쵸. 이렇게 빌어서 먹는단 말이에요. 네. 그건 나쁜 뜻이 아니에요. 기원을 하면서 빌어먹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무시당할 행동을 하진 않아요. 그러면은 점사를 보러 와서 가만히 입꾹 다물고 있는 상태. 때려주고 싶죠 일단은. 당신 장난하러 왔냐고. 저는 남자니까. 남자건 여자건. 근데 아니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어서 밥만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난 그래요. 당신 친구이십니까? 그럼 왜? 그때는 그래. 아니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대답으로 쓰지 고개 딱 까딱거리면 어른이 얘기하는데 당신은 자격이 없네요. 뭐 들어보셨어요? 우리 어르신이. 저는 그래요.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이걸 얘기를... 아, 얘기해야죠, 당연히. 그래야 점자가 나가는 거니까. 아, 그러면 좀 복장 같은 경우도 네. 뭐 반바지를 입거나... 아, 그것은 상관없어요. 이쁘면 돼. 네? 인간이 봐봐요. 사람이 뭐 한번 도움을 입고 올 수 있지. 원래는 예의는 아니지, 신당에 올 때는. 그래서 절이나 이런 신당에 갈 때는 짧은 치마도 안 입고 양말 안 신었다가도 신는 게 예의지만 요새는 또 너무 그런 걸 따지다 보면 세상 힘들어. 그러면은 선생님은 네. 올 때 정말 예쁜 사람이 올 때 떨리죠. 아 이쁜 오는데 긴 바지로 입고 오길 원하세요 아니면 짧은 치마를 입고 오길 원하세요? 아 저는 여자의 향기는 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떨린다면서요? 떨리는 것은 쑥스러움이 많다 보니까 여자들이 많이 왔을 때 막 나를 두고 아주 잘생겼어요 너무 에? 젊어 누가 그래요? 다 그래요. 뭐 너무 젊으신 분이 보세요 막 그랬을 때 이제 쑥스러우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아 진짜요 이거? 난 사실 거짓말 안 해요. 그 나한테 보신 분들 다 잘생겼다고 그래요 저한테. 인기 저 갑입니다 갑. 여자 손님을 더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저는 아까 독이라고 했잖아요. 여인의 향기에 취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저는 그림이라고 생각해요. 저 그림에 꽃이 실물보다 아무리 더 이쁜들 향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저는 모든 여성이 향기가 없는 걸로 느껴지기 때문에 중성이라고 보면 돼요. 신과 인간과의 가운데 그게 보살들이잖아요. 네. 관세음 보살이나 대세지 보살, 지장 보살, 그 중간계에 머무는 거죠. 워킹 부처, 그래서. 워킹 부처? 예, 뭔 뜻이에요? 걸어다니는 부처다 이거죠. 생불, 살아있는 부처. 그렇구나. 그러면은 네. 이런 좀 점사 에티켓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런 손님들은 그냥 오지 마! 이런 손님도 있나요? 부정적인 생각하고 되는 사람. 이거 하면 되겠어? 에이 거기 가면 뭐 에이 밑져야 번지니까 가봐. 그런 사람들은 그 돈 가지고 사우나 가서 식혜나 드시면서 찜질이나 하시는 게 낫어요. 뭐 들어와? 아니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 갖고 진짜 내가 뭔가 애 탔을 때 오라 이거죠 점집도.
아무 사연이 없는, 저는 이제 전화전도 아무 사연이 없는 사람들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럼 저는 그래요. 아니, 아무 사연도 없는데 굳이 점을 왜 봐요? 알면 병이고 모르면 약이니까 흐르는 대로 사세요.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돈 붙이지 마시고. 어? 저는 그 딱 얘기해요. 까놓고. 예, 뭐 들어봐요. 아무 탈도 없는데. 돈만 아깝지. 그럼 이런 손님 왔으면 좋겠다 하는 손님도 있나요? 내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내 말에 이제 공감대를 형성하고, 서로, 이제 기운 자체가 맞아 떨어지겠죠. 네. 그 기운이 서로 잘 맞아 떨어지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뭐 인상이 더럽건, 이쁘건, 못생겼건, 사실은 그건 상관없어요. 마음이 이쁘면 여자지. 네. 노래도 있잖아요. 마음이 예뻐야 여자지. 그거. 저는 마음을 보기 때문에 그 사람 마음과 통하면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 손님들. 예.